우리는 흔히 내복을 잘 입으면 외투 여러 벌 입은 것보다 따뜻하다고 합니다. 벌 내복 입히기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벌통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외부를 여러 번 감싸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격리판 너머의 예비 소비에 벌들이 붙어 있다가는 그대로 얼어붙게 됩니다. 이 소비는 참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주먹벌이 뭉쳐 있다가 동태가 되게 됩니다. 이 벌통 속에 여분의 소비를 넣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분의 소비에 덧지까지 찌우면서 벌들이 다 뭉쳐있어 하나에. 여기는 벌이 없고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여분 소비가 있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않습니다.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보모 가장자리에 있던 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여분 소비에 벌이 붙어있던 것들은 추우니까 다 들어갔죠. 이건 안 들어간 벌통도 있어요. 가끔 너무 다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보온판 안으로 당겨주고 여분 소비는 바깥으로 빼주고 프로폴리스만 개포 위에 보온 개포 하나 더. 일단 월동 내부 포장은 1차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니다. 날이 따뜻해서 벌이 많이 나온다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봉구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벌이 훨씬 덜 나오게 됩니다. 봉구가 이렇게 소문 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민감하죠. 기왕 열었으니까 180도를 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봉구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안쪽으로. 요게 이제 한계예요. 이 정도 되면 벌이 월동을 할 수 있는 한계일 것 같습니다. 소비 하나가 조금 더 붙어 있는 게 좋은데 애매합니다. 자,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180도 돌려서 안쪽으로. 어떤 분들이 보면은 지금 벌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다 이러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준다면 외부가 소문 앞에 온도 변화에 아무래도 둔감하죠. 안쪽에서 깊숙이 서 봉구저가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3번 소비.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유가 되면 하면 되는데 사실 저도 백통이니까 이걸 백통을 열고 이 짓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날이 따뜻하면 좋은데 날이 따뜻하지 않으면 이 나왔던 벌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나와서 돌아다니는 벌들이.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벌도 위험하고. 자, 오이 오이 오이. 자, 그리고 얘네들 다 쫓아 누워야죠. 들어가세요. 해놓으면 이제 애들이 봉구가 아까 이 소문 쪽에 졌었는데 제가 180도 돌려서 안쪽으로 넣은 거죠. 이만큼 이렇게 진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절반 정도로 이렇게 봉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부 온도 변화에는 둔감하죠. 아무래도 아까는 막 해가 뜨거나 이러면 날이 따뜻해지면 휙 나갔다가 추우면 또 추위에 바로 노출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지워버리면 봉구가 안전하죠. 지금 확 붙일 수 없네요. 벌들이 있어서. 살짝 뛰겠습니다. 자, 벌 하나가 지나댔을 만큼은 뛰어났습니다. 밀랍도 사건을 깨끗하죠. 자, 그리고 청소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근데 벌들이 좀 난리 칠 것 같으니까 연기지와
지금 2벌 같으면은 한 매 정도 더 빼도 좋은데 지금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벌들이 안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봅니다. 코. 얘는 좀 착봉이 조금 약한 상태니까 하나 더 덮어주겠습니다. 3.5벌 정도, 4매벌은 안 되고 3.5매벌이니까 이렇게 하나 더. 2021년 11월 25일 옥살살 흘림처리 준비 중입니다. 준비물은 장갑과 버릇 그리고 이제 그 흘림처리용 액 덜었을 그 소형주사기 그 다음에 밀랍 제거와 벌 처리를 위한 연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옵션으로 이렇게 물 항상 약재 처리할 때 이 물을 가지고 있으면 희석을 해서 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옥살산 150g을 덜었습니다. 물 2리터 중에 한 50cc 정도를 살짝 데운 후에 옥살산 150g을 넣었습니다. 처형 약재가 옥살산이기 때문에 옥살산이 잘 녹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살산은 먼저 충분한 물에 녹여준 후에 그 다음에 물과 설탕을 더 붓고 다시 잘 녹여줍니다. 설탕을 조금 덜 녹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요. 대신 옥살산은 완벽하게 녹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 2kg, 물은 전체가 2리터, 역시 2kg, 1:1로 혼합해서 잘 섞어주어서 건더기가 없도록 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응애 방제 작업, 옥사산 처리 작업 흘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6일. 벌들은 계속 조용합니다. 벌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래쪽에 뭉쳐가지고. 봉구는 원래 이쪽이 소문 쪽인데 여기 졌었는데 제가 이거 180도 돌려서 안쪽으로 위치시켜줘서 훨씬 더 변화에 둔감합니다. 자, 지금 온도는 영상 한 7도, 6, 7도 정도. 뿌리는 거는 이렇게 주사기 바늘을 끼워서 사용하면 영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작게 나오기 때문에 골고루 잘 뿌려줄 수 있고 혹시라도 밀랍이 묻었을 때 그 부분을 피해가면서도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쭉 훑어주고 다시 한번 더 쭉 뿌리는 간격이 이 벌이 여기 보이면 이거보다 더 넓게 양쪽으로 가운데 봉구는 더 크게 되어 있거든요. 겉에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서 골고루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뿌릴 때 이 용액이 벌의 몸에 닿아서 서로 비벼서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벌 바닥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죠. 이 추운데 이 설탕이 섞인 이 물을 먹으러 갔다가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벌한테 떨어지도록 뿌려줍니다. 자, 비켜주세요. 들어가세요. 자, 한 마리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벌 한 마리는 병아리 한 마리 꼴 됩니다. 선배님들이 이른 봄에 벌 한 마리는 닭 한 마리가 남바꾼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그 닭이 커가는 병아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도. 3매벌이네요. 이거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업 들어갑니다. 우선은 보온판 너머의 여분의 공간에 있는 밀랍 부스러기와 벌들의 사체부터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소형 쓰레받기 세트
밀랍하고 벌 죽은 사체. 자, 이제 벌들은 가라. 벌들 나오지 않게 우선은 꺾어버리고요. 프로폴리스망 내려덮고요. 전개포 내려덮고. 지금 이거는 삼맷벌입니다. 삼맷벌. 삼맷벌. 그래서 긴 번개포. 아, 이건 좀 잘못 만들어. 이런 데가 이게 끄스러미가 생겼네. 자, 덮어주고요. 선은 요 끝은 뚜껑 닫히는 부분하고 맞춰서 일치하게 쫙 놓고 내려 덮습니다. 쭉 바닥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보온개포를 한번 위에다 또 덮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이중이 되는 거죠. 하나 두 개. 그리고 옆에서 꺾어주면은 여기도 2중 이상이 되는 겁니다. 2.5중 정도 되는 거죠. 아래는 두 겹, 중간 이상은 세 겹. 이렇게. 여기서 잠깐 꿀팁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숯을 사용했습니다. 숯팩도 나와 있고요. 이것을 여분의 공간에 넣어주게 되면은 곰팡이가 방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분 소비 넣어주고 숯도 넣어주고.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통 작업하는 것을. 일단 긴 보온개포 내려 덮어주고요. 위에 보온개포를 또 두 겹 더 덮어뒀다. 아주 두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숯을 넣어줍니다. 이 숯이 이제 여분의 공간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통 내부는 프로폴리스망으로 곰팡이를 방지하고 여분의 공간에는 숯으로 방지하게 돼서 내년 봄까지 아주 뽀송뽀송하게 벌들이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겨울에 벌들이 벌통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온판, 보온개포 넣는 방법과 그다음에 벌들이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벌통의 소비들을 돌려넣는 방법, 옥산산 흘림 처리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꿀팁으로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 거시기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무사히 월동 잘 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